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. 공격수인 만큼 킥 연습에 매진하는 그녀. 축구단에서도 연습벌레로 소문났다는데요. 사실은 언니들에게 받은 만큼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네요. 잘하고 싶었어요. 내일 사실은 남자분들하고 친선 경기를 하는데요. 네, 거기서도 꼭 제가 한 골 넣고 팀에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. 아우, 누가 뭐래도 스포츠 정신은 이미 프로급입니다. 그 시각. 무슨 일인지 남편이 홀로 주방에서 분주합니다. 아내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요. 와이프 축구하느라 고생하는데 우리도 일본 음식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. 어머,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 작은 선물이군요. 결혼 생활 12년 차지만 일본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 처음이라네요. 아이들도 아빠의 마음을 알았는지 일손을 돕습니다. 어디 이만한 응원군이 또 있을까요? 태극전사에게 붉은 악마가 있다면 아이 씨에겐 가족이 있는 거죠. 때마침 귀가한 아내. 맛있어. 맛있어 보이는데. 그래? 와. 너무 좋죠. 이야. 맛있겠다. 주말에 엄마가 많이 해줬어요. 네. 또 저 여러시구. 여러시구. 아, 이따다키마스. 친정에서 먹던 그 맛은 아니겠지만 가족의 따뜻한 마음과 고향의 맛을 음미해봅니다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다. 깜짝 놀랐어요. 엄마 맛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남편 맛으로 맛있었어요. 축구를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보지 못한 모습을 이 사람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.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. 실제로 아내가 축구를 시작하고 나선 웃음꽃이 피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 그런데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해지는 한 가지. 이거 한일전 월드컵에서 붙으면 어디 응원하실 거예요? 전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죠. 네. 저는 일본 응원하죠. 어디 응원할 것 같아요?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 질문보다 더 어렵다. 아이들의 선택은? 우리는 이기는 팀. 이기는 팀은